네, 첫 번째 시간. 자, 미래에셋 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선임님. 네. 네. 아니, 저는 근데 요즘 매주 그 선임이 나오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져요. 네, 제가 되게 좀 찐팬이 된 것 같습니다. 아, 그 시황 브리핑이 너무 기다려져서 네. 네, 매주 매주 기다리고 있어요. 자주 아니, 오늘, 좀 나와주세요. 오늘 헤어 디자이너 헤어가 아주 그냥 백작 스타일. 네. 아, 네. 멋있게 하고 오셨습니다. 네, 사실 시장이 많이 변동성이 커서 네. 좀 스타일의 변화를 주면서 이겨내보고자 변신 네.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저희 글로벌 시장부터 먼저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글로벌 시장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하락폭 상당히 컸는데요. 오늘 시장 역시도 하락 이어갔습니다. 중국 시장 먼저 말씀드리면 상해 종합이 2.35% 하락, 심천이 2.89% 하락했습니다. 홍콩 역시 2.36% 하락했고요. 미국 시장은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2.37% 하락, S&P 500이 2.95% 하락, 나스닥이 3.62% 하락했는데요. 아시아 시장 종료하고 EU 27개국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대처할 만한 공동 채권을 발행을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 시장 조금 반등했으나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지금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어제도 사실 저희가 장 시작 전에는 뭐 0.4% 애플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하락폭이었는데 장이 시작하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큰 폭을 하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약세장에서는 강하게 시작해서 약하게 끝나는 걸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네.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이 -2%에서 -0.4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선물시장에서 말아올린다는 표현을 정도로 기대의 수급이 조금 들어온 모습이었고 시작 강하게 또 나스닥이 플러스전을 한 상태에 시작했는데 네. 그게 -4% 가까이 낙폭을 했으니까 사실 어제 같은 장을 저희들도 가장 두려워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하필 또 오늘 장이 열렸는데 중국 돈은 만만치 않았어요. 중국 장도 오늘 하루 종일 힘든 장이었고 그래요. 국내도 힘든 장이었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뭐 시장 상황은 또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 매니저들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시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시장이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도 이어졌었는데요. 네. 저는 오늘 시장 요약을 주식시장은 생존 게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생존 게임 중이다. 예. 네. 혹시 두 분은 그 좀비 영화나 드라마 혹시 즐겨 보시나요? 네, 환장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워킹 데드나 킹덤 이런 거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도 뭐 지금 우리 학교는 아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 학교는 그것도 네. 좀비물 중에 하나죠. 네. 저는 최근 주식시장이 좀 좀비물이라고 비유하긴 그렇지만 좀 그러한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처별로 사실 좀비라는 거는 한번 물리면 좀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어떠한 투자처가 스크래치가 한번 나면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은 사실 뭐 ETF나 섹터별로 좀 동일한 움직임을 갖는 게 강한데 그 섹터 내에 있는 한 종목이라도 스크래치나 좀비가 돼버리면 그 섹터는 상당히 힘든 상황들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팡 같은 경우도 메타가 계속해서 좀 끌고 내려가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좀 조심해야지 되지 않을까. 근데 좀비는 다시 인간이 안 되잖아요. 네.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그렇긴 한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시장이 힘들다고 또 우리가 마냥 희망 없다라는 생각하는 것보다도 네. 결국에는 좀비물이나 영화 드라마도 보면 결국에 생존자는 있잖아요. 네, 그 생존을 사실 목적으로 그 드라마나 영화가 전개되는 것처럼 이 투자 시장 역시도 과거에 많은 전쟁들이나 많은 좀 악재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또 이겨내고 그 다음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최근 투자자분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수록 다음 투자처 혹은 뭐 다음에 있을 트렌드 이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그래도 다음 대응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트렌드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뭐 가장 뭐 우선시 보시는 게 또 있으신가요? 이게 사실 제 개인적으로 쓰는 좀 팁이긴 한데요. 네네. 뭐 모든 투자자분들이나 매니저분들이 예측을 하시긴 하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예측이라는 건 확률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흔한 일기예보 역시도 좀 예측성이 좀 높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격과 거래량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거래량이요? 예, 맞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또 대부분 낮은 가격에서 내가 먼저 사서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트렌드가 확실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들 별로 군집화가 되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유럽도 똑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그 부분은 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때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는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싸게 사더라도 먼저 확인을 하고 거래량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배워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2022년 뭐 저희 YTD 뭐 기준에 어떤 좀 시장 점검을 좀 해주셨는데.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사실.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또 지난주를 이제 쉬고 이제 이번 주에 나오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1년 1월 1일 기준으로부터 이제 수익률 점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나왔는데요. 그 미국 먼저 살펴보면 다우가 9.69% 하락, S&P 뭐 11%, 나스닥이 17%나 빠졌어요. 상당히 큰 폭의 낙폭이 있었고, 유럽이 전쟁 여파가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이 19%, 유로스톡스가 18% 정도 하락했고요. 아시아는 역시 홍콩H가 12%, 9%, 신천이 15%, 뭐 니케이가 13%, 코스피가 11%, 코스닥이 15% 하락했는데, 이걸 굳이 이제 읊어드리는 이유는 많은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드실 텐데, 네. 올해 혹시 수익률이 플러스시거나 뭐 마이너스 10% 정도만 되시더라도 상당히 잘 선방하고 계신 거다.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뭐 지수 하락이다 보니 뭐 평균이잖아요, 지수는. 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하락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만큼 성장주나 좀 더 희망이 있는 섹터에 투자하신 분들이 변동성이 컸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좀 반대로 네. 또 많이 오른 또 좀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차피 YTD 말씀드리는 김에 네. 그래서 사실 유가가 58%나 상승했고요. 금이 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16% 하락을 했는데 환율까지 좀 짚어드리면 원화가 3% 정도 약세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 루블 42% 약세 보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와라가 9%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브라질 증시가 6% 정도 플러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상황으로는 좀 이벤트 드리븐일 수는 있는데 밀이 68% 정도 상승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밀 생산의 3위국이 러시아고 7위국이 네. 우크라이나다 네. 보니까 그 두 국가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밀 가격을 밀어 올리지 않았나. 네. 저번에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원자재에서 많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반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이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보니까 브라질이 또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원자재 때문에 좀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진 건가요? 예,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네네. 뭐 실질적으로 브라질이 많이 수출하는 걸 보면 뭐 철광석이나 유가 같은 그런 수출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실제로 브라질 증시가 플러스라는 것은 대부분의 증시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 헤아라라는 통화를 쓰고 있는데 헤아라라 환율도 최근에 거의 200원 초반, 200원 깨고 잠깐 내려갔었다가 지금 240원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20%에서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네. 브라질 자체가 사실 원자재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는 좀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국내도 사실 브라질 국채라는 투자자산이 국내에서 한때 유행했던 자산이라 많이들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처럼 브라질 헤아라 많이 올라가고 브라질이 좀 강세 뛸 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볼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잠깐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비트코인과 금. 네. 사실 러시아가 이제 루블화가 약세가 되면서 비트코인에 많은 돈이 좀 쏠리면서 그때 큰 반등을 한번 보여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비트코인과 금을 봤을 때 어느 쪽을 좀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이라고 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네,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사실 저도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좀 이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저는 비트코인과 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비트코인을 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되게 성장 지향형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미래의 자본을 배치하고 그 미래 시점이 현재로 다가왔을 때 수익을 좀 보는 편을 선호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고퍼에 투자해서 저퍼에 수익 실현을 하는 네, 로직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 없어서 제가 비트코인을 택하긴 했지만 네. 제가 오늘 좀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네. 들고 나온 거긴 하거든요. 이번에 그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미국에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추적해서 동결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화폐입니다. 네. 어떠한 정부도 그거를 추적할 수 없다라고 해서 비트코인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건데, 이게 미국 정부에서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논리가 깨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를 두 가지 정도 좀 파생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많이들 좋아하시는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도 있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의 창시자는 그 러시아 사람입니다. 부테린이라는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의 창시자는 사토시 나카모라는 사람인데, 이 두 개가 조금 뭐 물론 이더리움의 창시자가 러시아의 반정부 인사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자체가 러시아에 친화적이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두 비트코인 중에 누가 더 매력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해봤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탈중앙화 화폐인데 정부가 추적한다고 하면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거랑 오버랩이 됐냐면요. 과거 인터넷 검색 엔진들이 열풍 불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엔진들이 가장 첫 번째로 떴는지? 옛날에? 예. 뭐 야후 정도? 맞습니다. 야후나 라이코스가 상당히 먼저 떴었고요. 네. 근데 이 야후랑 라이코스를 구글이 대체하기 시작하죠. 이 대체한 이유는 검색의 정확도였습니다. 구글이 검색의 정확도를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이 야후와 라이코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고요. 네. 이 구글이 상당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됐는데, 이 비트코인이 이 탈중앙화라는 매력도가 떨어지면 다른 코인이 혹시라도 탈중앙화를 더 강하게 진행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이런 그림들을 그냥 저 혼자 그냥 투자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그려봤고요. 이 3프로 구독자분들과 한번 공유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언급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전 네. 갑자기 천리안이 생각났어요. 아까 천리안. 국내로는 그럴 수 있죠. 그쵸? 천리안. 로컬로는. 네. 알겠습니다. 워런 버핏이 전 세계 부자 5위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 3프로 출연할 때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테슬라와 버크셔를 계속 비교를 드리잖아요. 그 워런 버핏이 작년 10월까지는 11위까지 하락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강하다 보니까 가치주의 대명사인 버크셔의 순위가 조금 내려왔, 그러니까 워런 버핏의 부의 순위가 조금 내려왔었는데요. 이번에 버크셔가 상승한 것도 있지만 다른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위권에서 11위에서 5위까지 워런 버핏의 부가 상승했다. 요 뉴스 또한 좀 최근 올해 증시 상황을 반영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네. 언급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도 다른 빅테크 기업들 많이 빠졌죠, 사실. 예, 맞습니다. 예, 제프 베이조스도 네. 마찬가지고. 그 둘이 1, 2등을 오가고 있었는데요. 네네. 15%씩 감소를 15%씩 감소했어요. 했고 사실 앨런 머스크랑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러시아랑 미국이 좀 경쟁을 하면서 네. 뭐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뭐 스타링크도 언급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 전쟁이라는 게 조금 더 미래 영역으로 좀 확장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이 러시아와 미국이 경쟁한다는 인상을 받기 전에 저는 제프 베조스와 일론 머스크의 다음 경쟁지는 우주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둘이 과연 미국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은 이러한 좀 불발 변수들 혹은 경쟁자가 생겼을 때 좀 더 협력하는 모습들이 강한 모습들도 가끔 보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이 우주 산업에서 또 얼마나 많은 진전을 이뤄낼지는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투자를 좀 한다면, 물론 정말 좀 힘든 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볼 때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그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3프로 출연한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요. 금리 인상을 말씀드리면서 미래로 갔던 투자의 시점이 현재로 다가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현재로 왔던 투자 시점은 지금 당장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요 상황은 뭐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농수산물이랑 유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에너지와 지금 당장 먹어야 될 식량에 대한 조금 수요가 더 올라가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들이 더 강하게 시장에 반영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럼 포트폴리오라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현재 투자 시장은 홀짝 게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홀짝 게임. 네. 네. 홀짝 게임이라는 거는 현재 이 긴장이 신냉전으로 이어진다면, 좀 전에 박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중국과 애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 우리는 하잖아요. 네. 저 또한 이런 걸 아까 오버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건 분명히 중국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중국이 대만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선 더 큰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러시아 증시 빠지듯이
홍콩 H나 중국 증시가 그러한 모습을 그린다라고 하면 사실 전 세계 투자자분들, 한국에 있는 분들뿐 아니라 모든 전 세계 투자자분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짝 게임이라고 표현 드린 건 이 긴장감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면 현재 강한 섹터인 유가와 농수산물에 조금 더 진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전쟁도 갑자기 발발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EU의 27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공동 채권을 발행하면서 또 갑작스럽게 이 전쟁과 긴장감이 완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베팅했던 홀이라는 에너지와 농수산물이라는 베팅이 또 반대 포지션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뭐 사실 그렇다고 홀짝 양쪽에 베팅하자고 하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거든요. 그렇죠. 좀 시간만 가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포지션은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조심스럽게 베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총알을 최대한 아끼시면서 사실 최근에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봐도 유럽이 장 초반에 반등을 하다가 다시 또 변동성이 커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몇몇 매니저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반등을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게 좀 공통됐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홀짝이라는 걸 좀 구분하시고 그중에 양쪽에 다 베팅하시는 것보다는 좀 분위기를 보면서 네, 천천히 베팅률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신냉전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빌 에크먼이 이게 3차 대전이 시작한 걸 수도 있다. 이미 시작한 걸 수도 네, 있다. 네, 이미 시작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깜짝 놀라게도 네. 제가 오늘 빌 에크먼 그 기사와 사진을 네.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아, 그래요? 잘생긴 형. 네. 코로나 때도 수익 많이 난 형, 스타벅스 많이 있는 형 이렇게 네. 올렸는데 네. 사실 빌 에크먼이 그런 시장에 대한 촉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3차 대계대전이 발발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빌 에크먼의 포지션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된 것 같고요. 코로나 때도 실제로 하방 포지션을 잡으면서 흔히 말하는 풋을 잡으면서 좀 소위 대박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떠한 포지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장에 대한 해석을 이제 투자자분들께 공유해주는 걸 수도 있는데 다행인 점은 키워드가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키워드요? 예.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주식시장이랑 투자시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당황하거든요. 네. 근데 3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아직 뭐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우리는 아직 물음표긴 하지만 그러한 뉴스들이나 플로우들 키워드가 계속해서 언급된다라는 거는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조금 덜 당황할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급이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네. 뭐 예고는 계속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것까지도 반영을 하고는 있다. 네. 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네요. 그러게요. 저희 네. 아마 채퍼고님도 최근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겠지만 요즘 많이 힘드세요? 네. 일단 요즘처럼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이 되면 전문가가 됐던 비전문가가 됐던 시장에 참여하는 모두가 기본적으로 힘들고요. 네. 뭐 변동성이 커진 것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지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됐던 개인 투자가 됐던 요즘은 다들 힘들지 않나요? 저도 힘든 네 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또 상당한 액션을 취하고 왔습니다. 포지션의 변경, 리밸런싱 오늘도 많이 하고 왔고요. 아 오늘 네. 변경했어요? 매일매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두렵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좀 디테일한 건 좀 이따가 한번. 네, 아껴뒀다가. 아껴뒀다가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이제 그 사이클 있잖아요. 그 이제 나라별로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지금 잠깐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실제로 저는 이제 돈의 흐름을 좀 보면 네.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길게 보면 10년 트렌드, 뭐 돈의 흐름, 그리고 짧게 보면은 뭐 1년 단위 트렌드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우리가 90년대로 돌아가 보면은 일본 증시가 상당히 강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00년대로 가면은 미국의 닷컴 버블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2003년부터 8년 중국이 상당히 강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 2020년 미국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다시 돌이켜 보면 일본, 미국, 중국, 미국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2022년에 30년이라는 지향점을 봤을 때
이 반복된 패턴이 만약에 계속된다라고 하면 네. 이번에는 미국이 아닌 제3의 신흥국일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을 대체할 나라를 미국이 찾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좀 인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인구수 역시도 중국과 대적할 만하고 IT나 영어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잖아요. 근데 참 아쉽게도 이번 러시아 사태 때 인도가 미국에 좀 친화적으로 반응해주진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또 반대로 이러면 국가가 아닐 수도 있나라는 고민들 역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 시대의 비트코인이나 혹은 뭐 블록체인 같은 좀 제3의 영역이 또 떠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들도 계속하고 있고요. 또 반대로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신냉전 체제로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면 의외로 2003년에서 8년과 같은 시장처럼 원자재 부국들의 강세도 조금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경우의 수를 뭐 3개 내지 4개를 두고 나서 이 시장이 반등했을 때 어느 투자처가 가장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인도. 공부를 또 해봐야겠네요. 인도도. 자, 오늘 뭐 전체적으로 그래서 시장에 대한 뭐 또 정리 한 줄평. 네.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뭐 저희 미래셋 고객분들이나 이제 3프로 네.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상당히 힘든 시간 보내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오늘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해보면 생존하자. 그러면 또 다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생존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주신 거 그대로 하면은 네, 실제로 네. 사실 생존이라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저희 네. 매니저들 역시도 항상 힘든 상황인데 되게 생존하기 위해서 투자처를 찾는 고민들을 먼저 하시는 거는 조금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어디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포지션을 잡고 자본과 총알을 베팅을 하는 건데 생존이라는 거는 일단 한숨 고르고 조금 쉬어간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하락폭이 상당히 크실 수도 있고 상당히 상처가 됐고 또 제가 뭐 좀비라는 비유를 써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일지언정 한 템포 쉬다 보면은 또 다음이 보이긴 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저희들 역시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투자 시장에 몰입되시기보다는 좀 봄날이 온데 좀 밖에 나가서 나들이도 가시고 조금 더 현재 시점과 현재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시다 보면 투자에서도 좀 물꼬가 풀리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들 잘 생존하시면 네. 또 다른 좋은 기회 마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신 저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내일 쉬잖아요. 아, 내일 이번 주는 하루만 보는 거군요. 그러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창호 선임님 깔끔하게 시장 잘 정리해 주셨고요. 아마도 요즘 시장 대응 많이들 어렵다고 느끼실 건데 그게 개인 투자자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현아매니저 저희 역시도 최근에 대응의 난이도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방금 전 이창호 선임님 정해준 중요한 팁이 이럴 때 살아남으려고 하면 굳이 뭘 살지 너무 고민하기보다는 한 템포 쉬는 것도 방법이다. 저 역시 같은 의견이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집행할지 모른다면 그 현금 조금 아껴두셔도 좋은 장일 것 같고 만약에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많이 나 있다고 하면 과연 시장의 반등이 찾아왔을 때 그 반등에 나의 포지션이 동참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움직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지금의 내가 해야 될 액션을 모른다고 하면 한 걸음 떨어져서 전쟁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고민들과 아이디어를 좀 집중해보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전쟁에서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유가의 가격 흐름이고요. 유가가 이 정도 레벨에 가면 아마도 1, 2년 후에는 그린 에너지, 우리가 흔히 말했던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성장을 좀 촉진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태양광이 됐던 혹은 수력이 됐던 클린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시점이 아닐까라는 아이디어 개인적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네, 시간 조금 늦어져서 광고 빠르게 보고 와서 저 2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